네, 반갑습니다. 중도지킴이 정철입니다. 제가 성명 발표는 한 30분짜리로 왔는데 3분이라 해서 너무 황당하고, 제가 사실 이 영국 대사관 앞에서 하게 된 건 춘천 중도 유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중도 유적을 대부분 아실 거예요. 우리 경주 불국사처럼 이렇게 시원의 유적인데, 그거를 파괴 말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파괴 말살하는 것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시원적인 세계 국제 역사 정치학적으로 그 문제를 풀라고 하는데, 그 키맨이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이 세계 대영제국으로 54개국 식민지 건설한 영국이지 않습니까? 이런 제국주의 야망으로 인해서 동아시아의 춘천 중도 유적지에 있는 곳에다 식민지 건설을 하려고 야욕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100년을 계획하고, 1000년을 계획하고, 100년을 준비하고, 10년 안에 그 나라를 식민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 한 20여 년 전에 홍콩 반환한 것도 있죠. 홍콩 식민지를 반환했을 때 중국이 강대하기 때문에 반환이 된 것이지, 그 강대하지 않았어서는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홍콩, 식민지 홍콩을 대저기하기 위해서 동아시아 춘천 중도를 선점을 한 것이고, 영국은 또 그 역사 고고학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자랑하는 스톤헨지, 세계적으로 보면 5,900년 전 스톤헨지라고 하는데, 그들이 유적보다도 더 앞선 춘천의 선사 유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타케이치 하나가 된 것입니다. 사실은 스톤헨지도 엄밀히 따지면 근래에 조작된 것이지만, 그건 사회에 밝히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는 정말로 지금 강원도 춘천에서는 춘천 현지 상토 사학자들은 진짜 목숨을 걸고 다시 투쟁하면서까지 이 춘천 중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거를 아는지 4, 5년 전부터 이 춘천 중도를 지키고 있고, 이 춘천 중도 유적은 대한민국 시월의 역사로서 대한민국 역사를 새로 쓸 수 있고, 나아가선 세계 민족주의, 인류 시월 문명의 역사를 세울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유적입니다. 우리는 지금, 저는 이 자리에서, 영국 대사관 앞 이 자리에서 역사 침탈하는 대영제국의 제국주의 망상을 깨부치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시월에서 항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역사라는 민족, 미래가 있습니까? 유적을 파괴 말살하는 민족, 미래가 있습니까? 유적은 그 나라의, 그 민족의 영혼의 증명입니다. 우리가 가문을 잃고 그 가문의 명맥을 잃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역사 침탈이고 역사 침략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요, 우리 정신을 차립시다. 우리 민족의 영원진 춘천 중심 유적을 지켜나갑시다. 지켜나갑시다. 제가 성명 발표가 한 30분 정도인데 3분 정도로 내외를 하기 때문에 말이 투석 어가 없고, 그렇지만 핵심적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 이 파일에 보면은 정말로, 예, 카메라 어디 있습니까? 이걸 보십시오. 이건 국제 정치학으로 명백하게 이 자료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걸 제가 발표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발표 못하겠지만 나중에 이 기고로 올려놓겠습니다. 이거 국제 정치학으로 엄청나게 식민하는 전략을 낱낱하게 다 밝혀낸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이. 중도, 영광스러운 선조들 덕분에
우리에게 찬란한 미래를 밝혀줄 거대한 존재로 등대 같은 모습으로 굳건하게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아, 중도. 거대한 중도에 우리의 민주권을 개념할 것인가? 통곡하는 조상님의 울부짖음이 청량 들리지 않는가? 지켜라! 명 바쳐라! 거대한 민주권을 바쳐라! 중도의 영혼자 깨어나라! 한민족이여 깨어나라! 좌측명의 브리드들과 앞대비들을 당당히 밀쳐라! 찬란하고 강렬 중대한 우리 한민족 일시의 문명을 세계 만병에 바쳐라! 이상한 준도 자, 구호를 외창하겠습니다. 중도를 지켜줘! 중도를 지켜줘! 중도를 지켜줘! 중도를 지켜줘! 한 번 더요. 중도를 지켜줘! 감사합니다.